1번 단식 세리 선수와 이우진 선수의 경기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번 단식에서 황진아 선수가 김예담 선수에게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안산시청이 1점을 먼저 획득을 했고요. 2번 단식이 그럼 더더욱 중요하겠죠. 네. 이번 단식은 이제 왼손잡이하고 왼손잡이. 그렇죠. 네네. 지금 박세리 선수, 안산시청의 박세리 선수는 네. 전에 삼성생명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적을 한 선수고요.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마사회, 한국마사회 소속으로 네. 활약을 하다가 파주시청으로 옮겨간 선수입니다. 우리 동호인분들이 왼손잡이 게임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네. 이번 경기를 보면서 네. 왼손잡이 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하고 네. 약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박세리 선수의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세리 선수 우승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입니다. 고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땡기네요. 고기도 끝나고 뭐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단식 박세리 선수의 서브로 시작해봅니다. 서브 좋아요. 서브 지금 자세가 거의 뭐 남자 선수 못지않게 팔을 돌리고 있어요. 플레이가 좀 약간 남자 플레이 같은 느낌이 좀 찹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나이대도 좀 비슷해서 네네. 많이 붙어봤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 네.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짧게 했고요. 드라이브. 지금 이유진 선수는 공이 네트 맞고 이제 굴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드라이브를 좀 잘 걸었습니다. 박세리 선수 인상이 날카롭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저런 게 필요하죠. 네,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탁구가 심리전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심리싸움. 선수들은 어느 정도 다 레벨이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심리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서브. 떴습니다. 공격. 좋아요. 지금 이제 여자 게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찬스볼이 왔어도 네. 공격을 하고 나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디펜스가 한두 개씩은 지금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계속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세리 선수의 서브에 이유진 선수 20일 미스가 나왔는데 박세리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지수창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가져와야 네. 되겠죠. 그래야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해설은 서혜영, 김주상 해설입니다. 네. 자, 이유진 박세리 선수 리시브 굉장히 잘 돌렸는데 이유진 네.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받았어요. 네, 되게 스무스하게 싹. 네, 스무스하게. 네, 싹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이런 게 또 노련한 선수들이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키타 할고요. 드라이브. 헙스핀. 랠리가 지금 2, 3, 4, 5, 6, 7, 8, 9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이유진 네네. 선수. 지금 이유진 선수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씩 끊기고 있어요. 네, 네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몸이 안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네. 리듬감을 좀 타면서 네. 좀 많이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세리 서브. 서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서브를 네. 짧게 넣었는데 이유진 선수가 길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길게 나가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살짝 나가서 네, 네. 애매했죠. 네. 서브가 좋았던 거죠. 네, 서브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들어갔네요. 네. 나간 줄 알았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우리 VV님이 개잔하네. 때리치자 이랬는데. 네, 저희 뭐 댓글을 읽은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댓글입니다. 아, 네트. 아, 엣지 네트 행운이 지금 박세비 네. 선수한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게임까지 안산시청이 가져가게 되면 네. 전체 스코어 2대 0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파주시청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네,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브 득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브가, 네, 서브가 너무 좋네요. 같은 왼손 선수끼리 받아서 더 불편한 그런 것도 있겠죠. 좋아요. 지금 첫 번째 게임은 박세리 네. 선수가 11대 3으로 아주 가볍게 네. 가져갑니다. 이번 게임은 제가 봤을 때 박세리 선수 서브에 네. 적응을 못한 이유진 선수의 그 리시브 범실이 좀 많았어서 네네. 게임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네. 네, 박세리 선수 중앙 공격이 또 많고 네. 지금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지만 선수들 보면은 거의 네. 중앙 공격이 많아요. 네, 맞아요. 우측은 0이에요. 그러네요. 네. 아까 서브 아마 득점 하나 한 거 있는 거 같고 서로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백쪽 싸움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코어는 11대 지금 3이죠? 네. 11대 3인데,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이유진 선수가 리시브 범실이 좀 많아서 네, 맞습니다. 쉽게 비싸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11대 3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는데, 네. 조금 더 리시브부터 좀 타이트하게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 박세리 네. 선수의 게임을 가져갔고, 이유진 선수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헤드 서비스. 이번에는 또 서브가 유진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았네요. 헤드 서비스 성공. 어때요? 다시 미들로 떴습니다. 드라이브. 살짝 코스만 네. 보고 해줬는데 서브로 인해서 반발 때문에 네. 드라이브가 이렇게 흔들려서 가는 네, 게 네. 보였어요. 맞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 왔습니다. 한 점을 뺏겼네요. 미들로 잘 뺏었고요. 드라이브. 박세리 선수 서브를 잘 넣고 길게 왔는데 살짝이라도 먼저 상대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코트를 대준으로써 역공을 맞았습니다. 그 동호인분들도 그런데 네. 서브를 넣고 내가 예상치 못한 볼이 날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작전을 좀 세우면서 시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 A, 플랜 B 작전까지 잘 세워서 네,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진 선수의 멋진 플레이. 네. 그 이유진 선수하고는 제가 한번 경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유진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로 서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준비 동작을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의 치키타를 했는데 그걸 기다렸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하게 돌았었어야 돼요. 이진 선수. 네,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 한국엔 리그 경기가 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치려면 동네 사람들이랑 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거 동호인 것 같은데 저희 그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T리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유진 선수 득점 달린다. 네, 지금 득점 달리고 있습니다. 네, 5대2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박세리 선수의 서브를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악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리슈미스는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플레이 내용 자체는 전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진 않는데 너무 쉬운 범실이 많았어서 스코어가 이렇게 스코어 차이가 많이 커지면서 네네. 이게 패배로 돌아왔잖아요. 네네. 리시브 미스를 줄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따라오네요. 네.
지금 연결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연결이 진행이 됐을 때는 준비를 계속 해주면서 연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진 서브 이걸 짧게 맞고요. 드라이브 파운트. 아, 좀 기다렸는데 박세리 선수가. 네, 이유진 선수의 탑스핀 루프 드라이브, 루프 탑스핀.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탑스핀, 회전 많은 탑스핀. 알겠습니다. 이거 코스를 바꿨네요. 박승희 선수가 서브 코스를 바꿨어요. 포핸드 쪽으로. 자, 한 점을 따라가면서 7대 4가 됐습니다. 서브. 현재 잘 잡았고요. 좋아요. 카운트 탑스핀. 네. 이거는 뭐 혼도 못 되는. 64가 나오네요. 64. 네. 저런 것도 상대방이 이우진 선수는 미스해 주길 바라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나이스. 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공 같은 경우도 지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빠르게 오는 거 어떻게 돌아서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네, 맞아요. 다 계획된 거잖아요. 네네네. 미리 예측해서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박세리 선수 조금만 더 잘 버텨줬어도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마무리가. 이유진 선수가 이번에는 좀 잘 한 것 같아요. 공 자체를. 어려운 공인데도 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네트가 나오면서 앞자리 뺏겼습니다. 이런 카운트 탑스핀 드라이버 할 때, 탑스핀을 할 때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공이 바깥으로 좀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저주저 하면 안 되죠.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연속 9번 네트가 행운의 네트가 박세리 선수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는 이 타이밍에서 끊어줘야 되나요? 한번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타임은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한 포인트를 뺏기게 되면 아마 벤치에서 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시브 좋았고 박세리 선수한테 공격의 기회가 딱 왔는데 자기도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이은희 선수는 한숨 돌렸고요. 네네.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놨는데 미스하니까 그게 이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회전 넣고요. 백. 네.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은 이윤진 선수가 가져감으로써 1대1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윤진 선수가 리시브에서 이제 미스가 없다 보니까 이번 두 번째 게임은 이유진 선수가 11대7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 박세리 선수보다 이유진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쉽게 미스 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랠리 하다가 마무리를 박세리 선수가 좀 더 못 지었어요. 네, 맞아요. 네, 랠리에 이은 마무리는 이유진 선수가 훨씬 더 잘 지어서 이번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 플레이가 됐을 때는 이유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네네. 반면에 이제 박세민 선수 같은 경우는 초구에 좀 빨리 점수를 획득을 하지 않으면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세민 선수도 이제 랠리가 됐을 때 좀 더 끈질기게 계속 준비 동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타이밍에서 댓글 한번. 네네네.
캐널 체육 탁구 대회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해설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널 체육 시합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넘기네.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대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내년에는 네, 저도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하고 싶네요. 뛰고 싶네요. 자, 세 번째 게임 박세희 선수. 네. 멋있는 플릭.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박세희 선수가 이런 면에서는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네 3구, 5구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7구까지 연결이 됐을 때, 네, 실점을 많이 하는데, 계속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웨이는 지금 거의 스트레이트 백 공격이죠, 연습 기분으로. 네, 지금 던진 거를. 이게 어려운 기술인데 우리 선수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스트레이트가 쉬워 보이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코스 좋았어요. 리시브 정말 날카롭게 코스 깊게 찔러줬는데 유진호수 그걸 잘 살렸고 탑스핀 네 카운터 탑스핀을 걸다가 지금 나갔죠. 네. 네네. 네. 지금 이번 경기는 또 이제 박세희 선수가 리시브 미스가 나오네요. 이게 박세희 선수가 아무래도 이유진 선수가 자꾸 이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범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서브, 플릭, 나이스 리시브. 리시브 정말 좋았어요, 이유진 선수. 확실히 이유진 선수가 이제 박세희 선수 서브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유시부 자신 있게 하는 거 보니까 박세희 선수는 서브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유시부가 살짝 깠습니다. 박세희 선수는 서브에 이은 3구 드라이브가 네.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면 이윤희 선수는 서브에 이은 3구 드라이브가 파워풀한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잘 만들어서 득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르죠? 네, 선수가. 스타일이 다르죠. 다들 떴죠? 이번에는 리시브가 살짝 떴기 때문에 이윤희 선수가 자신 있게 결정구 탑스핀을 걸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빨랐습니다. 4대3의 이유진 선수 서브. 잡으세요. 조금만 더 잡으면 돼요. 요만큼만. 네네네. 조금만 더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지금 박세희 선수도 이제 회전인 걸 파악을 하고서 걸었는데 조금 나가니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살짝 보시네요. 그리고 아 이거는 왜 미쳤을까요? 좀 늦었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밀렸던 것 같아요. 네. 좀 밀려서 오버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점 만회해야 됩니다. 박세리 선수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트를 살짝 걸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걸쳐서 들어온 거네요. 6대4 이준호 씨의 서브 김희준. 오, 공 도는 거 봐봐요. 핑이 돌듯이 돌죠? 네, 떨어졌는데 바닥에서도 엄청 돌아요. 이게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 거하고 이 회전량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진 서브, 이리 짧은 거. 아이고, 나이스 플레이. 이번 랠리는 박세희 선수가 마무리 잘 지었어요. 네, 코스 엄청 깊네요.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박세리 선수. 네네네. 이번 경기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하죠. 누가 먼저 승기를 가지고 가느냐. 네네. 그래도 조금 안산시청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커트회전 서브. 지금은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네. 나 엄청 깎았어 라는 게 딱 보였습니다. 네, 나 엄청 깎을 거야 라고 해서 네. 깎이는 거 봤지만 걸리는 서브. 네네네. 아! 좀 더 잡았어요. 발이. 네네네. 지금, 예. 네. 박세진 선수가 힘은 좋은데, 네. 이 순간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볼이 조금. 네, 웨이트 많이 하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리슨 또 떴습니다. 어, 잘 받아줬습니다. 아, 유진 선수 찬스 왔는데. 네, 왜 준비를 안 할까요, 결국?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 전 게임에도 보면은 네네. 여자 선수분들이 갑자기 찬스가 왔을 때 네. 마무리 짓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를 한 번씩 봐요. 와,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둘 다 잘했습니다. 둘 다. 와, 네. 이걸 어떻게 저쪽으로 보내요? 완전 몸쪽까지 다 붙은 공인데. 우와. 이유진 선수 서브가 저 빠른 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근데 저거 네. 아! 이유진 선수가 특별히 뭐 네, 네,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았는데 네. 그 점 포인트를 박세리 선수가 너무 멋있게 땄는데 네, 아쉽네요. 너무, 네, 너무 쉽게 점수를 뺏겼네요. 네, 이번 서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세리 선수 네, 입장에서는. 네. 이유진 선수는 잘 버텨야 되고요. 네, 10대 9냐? 10대 8이냐? 9대 9냐? 네. 크죠, 차이가. 자, 이거, 오, 좋았습니다. 와! 와, 이준수 랠리 디펜스 능력이 좋네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로 조금 빠른 볼에 대해서는 서로 잘 봤거든요? 네. 근데 공이 느슨하게 왔을 때 자꾸 범신이 나와요. 둘 다. 왜 그런 걸까요? 예, 빠른 타이밍만 가지고 연습을 좀 계속해서 그런지 좀 느렸을 때 좀 잡았다가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빠르게 들어가서 좀 비싸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 아, 오, 이거는 네. 모처럼 유진 선수가 과감하게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있게 해야죠. 공격할 네, 거면. 네, 네, 맞습니다. 마무리 지을 때는 정확하고 힘있게 네.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박세리 선수 잘 생각하고 리시브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이 선수 작전 중요하고요. 와!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은 우와, 다시 봐야 돼요, 이거. 기술입니다, 이거. 와! 그쵸, 이 선수가 자꾸 돌잖아요. 백으로 백드라이브 공격을 안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흩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유진 선수가 지금 화미들로 그렇게 넣고 백쪽을 돌려고 했던 건 좀 약간 무리였던 것 같아요. 핫백을 지켰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네, 작전 싸움입니다. 네네네. 우와. 아, 길게 넣었어요. 우와! 제가 작전 싸움이다 했는데 갑자기 네. 길게 넣었어요. 네. 한 번도 안 넣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담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이유진 선수도 어떤 작전인지 보겠습니다. 나도 길게 넣을 거야. 아니에요. 아, 그 박세리 선수는 정말 과감한 대범함이 네네. 있고 네네. 이진 선수는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 네. 정확성 네네. 탔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과감하게는 안 될 또 넣을까요? 안 넣겠죠? 네, 선수들 두 번은 안 되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또 모르고요. 여기서 포핸드 길게 넣으면. 역시. 그렇죠. 아, 좋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효진 선수가 이 볼이 들어갔으면 아마 또 박세리 선수가 미스했을 거예요. 네, 네, 미스했을 거예요. 지금 준비 동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느슨한 볼에 대한 준비 동작이. 이효진 선수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길게 빠르게 쫙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와! 나이스 플레이! 대박! 지금은 이유진 선수가 작전대로 잘했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이유진 선수가 작전대로 잘했어요. 네. 돌아서 공격까지 잘했는데, 박세리 선수가 그냥 반응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네. 스트레이트, 쇼트를 대면서 득점을 성공하면서 3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2대1로 박세리 선수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안산점에서 조금 더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비등비등해요. 네, 맞아요. 결승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게임도 그렇고 다들 막 감탄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선수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하다, 킥킥킥 대박. 대박, 대단한 서비스. 자, 여기서 초반 중요하겠죠, 두 선수 모두. 네, 지금 이유진 선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유진 선수 서브부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자, 박세리 선수, 이유진 선수 두 선수 모두 한번 복식에 칠 때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또 3번 경기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단식, 2단식에 뛰었던 선수들이 3번 복식에 같이 이제 출전하잖아요. 네네. 지금 타임입니다. 네네. 네, 맞아요. 이렇게 초반에 끌고 가면은 네. 제가 봤을 때 박세리 선수는 분위기 타면 더 잘할 것 같은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네네. 워낙 좀, 워낙 파워풀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승기가 잡혔을 때 경기를 더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은 선수가 타임으로 분위기를 좀 끊었고요. 네. 여기서 또 4대 0이 되냐, 네. 3대 1이 되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주시청 입장에서는 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좀 많이 가질 거예요. 네. 네. 다시 시작해봅니다. 네. 3대0 앞서고 있는 박세리 선수.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쵸? 맞아요. 지금도 이유진 선수가 실수했거든요, 25를. 네. 근데 사실 그쵸, 이게 어려워요. 저게 쉬운 게 아니지. 뜨게 왔다고 찬스가 아니고. 예측을 못하는 공이 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런 볼을 잘 처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그렇죠. 선수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런 거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호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3대 0에서 타임을 쓰고 난 후에 지금 연속 3점을 지금 따라왔거든요. 네, 정말 좋은 타임이었던 거죠. 네, 아주 적절하게 잘 타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잘 넣고요. 4점. 계속 4점. 이러면 이제 박세리 선수가 또 반대로 좀 위축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끊고 가야죠, 박세리 선수는. 좋아요, 서브. 안 보이나 봐요, 이게. 네, 서브가. 변화가 그만큼 잘. 애매하고 어렵게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유진 선수가 회전이라고 생각하고서 리시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퍼트가 좀 많이 오고서 온 것 같습니다. 4대4.
드라이브. 와, 나이스 스페이스. 저거. 와, 다시. 지금 리시브가 좀 불안했거든요. 와. 리시브가 불안했고. 이윤희 선수 상무 잘했는데 네네네. 그걸 미리 가려다가 박세리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네. 끝까지 힘 뻗어주는 저 스페이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기 맞고요. 네. 어, 작전 좋았어요, 이윤희 선수. 길게 길게 넣고 상대가 네. 들리게 만들어서 네네. 백푸시. 네. 이게 서브에 대한 유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게 지금 유진 선수가 짧을 줄 알고 들어갔다가 길어서 네. 미스했던 네. 걸로 같은데. 박세리 선수의 서비스. 네. 커트. 갑자기 훅서비스 넣었어요. 네, 커트를 좀 많이 넣어서. 서비스로 성공했습니다. 선수들도 서브가 좋으면 유리하죠. 무조건적인 네. 거. 맞아요. 거의 꼭. 네. 선수. 지금. 아. 파워에서 밀려요. 지금 네, 맞아요. 파워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 밀려요. 지금 밀렸어요. 그렇죠. 네. 역시. 박세리 선수의 그. 두 번째 박세리 선수가 진 경기를 보면 네네. 랠리에서 마무리 지는 게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집중도 끝까지 가지고 와서 잘 마무리 랠리에서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힘드실 것 같고요. 저런 거 저거를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친다기보다는 같이 카운트 탑스핀을 걸어줬으면 네. 좀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왜냐면 유희 선수가 공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를 좀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놓고요. 다시 우와. 이번에는 행운의 엣지가 나왔네요. 네, 이번에 모토도 유희 선수가 과감하게 했어요. 네. 저렇게 조금 좀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는 박세리 선수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지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서브권이 중요하겠죠. 네. 박세리 선수 입장에서는. 보여주시고. 우와! 아, 서브 잘 넣었는데. 네. 근데 지금. 조금, 네. 백 탑스피를 조금 네. 더 힘있게. 이윤주 선수가 저거 잘 기다려서 돌아서 근데 저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윤주 선수가 리시브 자체를 일부러 낮게 안 주고 살짝 띄운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맞아요. 띄운 것 같아요. 틀렸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윤주 선수. 아쉬운 네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네요. 네. 하나는 쓱 줬으니까 하나는 빠르게 가야지 하는 약간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작전은 좋았는데. 네 맞아요 작전은 좋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준 선수 서브권이 있으니까 네네. 잘 그 작전 잘 짜고 해야 됩니다. 네. 드라이브. 아. 리시브 자꾸 뜨네요 박세리 선수 리시브가. 그만큼 지금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스코어가 되니까 네. 조금씩 이제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볍게라도 먼저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이브. 그랬어요 네. 아. 이윤진 선수. 이번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윤진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조금 밀려서 또 좀 네. 사이드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9대9인데 네. 박세리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어떤 작전을 펼치고 어떤 서브에 이은 어떤 공격을 하는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시 아하 네트가 나왔는데 또 네트로 끝까지 네 네트는 이번엔 유진 선수의 집중력 네 네트는 네트로 응수한다. 쉽지 않죠. 네. 이게 끝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아요. 나온 겁니다. 네. 네트 맞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스코어. 와. 뭐예요? 지금은 이유진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예 화 쪽을 지켰습니다. 네, 포핸드 쪽을 지키고 있다가 거는 거 맞받아 공격으로 득점을 성공하면서 2대2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세준 선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을 했는데 코스가 읽혔어요. 네, 지금 박재련 선수가 드라이브 그 탑스핀을 걸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핸드 쪽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코스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마지막 포인트는 유진 선수의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포핸드 브로킹. 포핸드 브로킹인데 약간 사리 같은.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한쪽만 지켰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공이 떴기 때문에,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네, 판단을 해서, 네. 네, 왼쪽을 판단해서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또, 마지막 게임까지 갑니다. 네, 결승전답게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파주 시청 입장에서는 이준 선수가 무조건 이겨줘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안산 시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 다 작전도 다 노출이 됐을 거고 파악도 다 됐을 겁니다. 누가 더 집중력 있게 끝까지 누구 늘어지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쉽게 쉽게 미스 안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가 조금 더 가서 같이 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만 했던 것 같아요. 나갔습니다. 네, 지금 박세리 선수가 5게임을 시작하면서 연속으로 지금 3점을 내줬잖아요. 네네. 네, 분위기를 잠시 중단시키는 벤치에서 타임을 걸었습니다. 네, 그 전 게임도 유진 선수가 이 상황에서 타임을 걸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임을 지금 잘 걸은 것 같고요. 유진 선수가 조금 안정감이 더 있다 보니까 유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 게임은 안정감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박세준 선수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워도 있고 또 안정감도 있고 서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유진 선수 힘내라 파이팅! 하연아님이 또 유진 선수 팬이신가 봅니다. 네,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옆에서는 남자 기업 선수들 지금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자 기업 선수 대한항공과 한국마사회 팀이 지금 단체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서 이효진 선수 서브 짧게 넣고요. 이번에는 커트 서비스를 짧게 넣네요. 네, 박세리 선수가 커트 서비스 있는 거 알고선 리시브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박세리 선수 잘 끊어서 가야 됩니다. 박세리 서브 해줄 수 없고요. 떴습니다. 늦었어요. 네. 더 빨리 착착 돌아야 되는데 네. 착착 돌았어요. 네, 맞습니다. 착착착 돌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아. 근데 지금 이유진 선수 리시브가 자꾸 떠서 가요. 근데 이게 떠도 네. 찍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세희 선수가 좀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네, 쉽게 네. 띄워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 보입니다. 아, 다시 박세희 서비스 길게 놓고요. 아, 분위기가 이효진 선수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네. 세리 선수가 되게 네 번째 게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세리 선수 입장에서는.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직도 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대형의 이효진 서브 헤드 서비스 뒀고요. 네. 나이스 리시브. 좋습니다, 리시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짧게 놀려고 하다가 그 풀립으로 그래도 이유 선수가 예측 못했습니다. 6대1에 이유진 선수 서브 드라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파워 있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저거를 네. 좀 많이 살려서 네. 게임을 좀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6대2면 뭐 충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박세진 선수 드라이브 탑스핀 코스를 조금만 좀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포핸드 쪽으로 좀 그러네. 네, 지금 포핸드인데 야, 저렇게 걸 거면 아예 확실하게 네, 강하게 걸어주든지 걸든지. 네. 네. 정말 이렇게 또 다 따라가네요, 박세진 선수. 이진 선수 만약 여기서 타임 있었으면 썼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타임을 양쪽 팀 모두 다 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오 치키타. 와 아, 이번에는 이유진 선수가 과감하게 치키타를 지금 구사를 했는데 박세진 선수 잘 받아냈네요. 6대 4가 됐습니다. 박세진 이유진 선수 지금 타임도 썼고 네. 그냥 혼자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네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죠. 네. 서브 넣고서 있고요. 네 이번에 완전 횡회전 서브를 짧게 넣었는데 박세희 선수도 그걸 판단했어요. 네. 조금 마무리가 아쉽죠. 살짝 테이블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가 강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의 연타로 살짝살짝씩 이렇게 걸어주는 네. 게 아주 지금 잘 먹히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박세리 선수는 네. 오히려 강하게 쭉쭉 나오는 걸 더 그렇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좀 그래 보이는데 박세리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과감하게 리시브 했는데 서브 득점으로 승리시켰습니다. 8대5 서브는 박세리 선수의 서브. 이 포인트를 이기게 되면 8대6 지게 되면 9대5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전을 잘 짜서 서브 한 손으로 떴지 드라이브. 아! 이거는 진짜 아까운. 네네네. 이거는 치킨 거예요 지금. 치킨 건데. 아쉬워하는 박세리 네. 선수. 이유진 선수의 탑스핀 드라이브 탑스핀 회전 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네. 끝난 게 아니라서 끝까지 네. 집중을 놓으면 안 되고요. 박세희 네.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에서 이준 선수는 한 포인트를 뺏기게 되면 더 위축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를 따놔야 네, 나이스 계속 서브입니다. 약간 횡회전 같은 서브를 넣다가 이번에 네. 완전 푹 깎았어요. 네, 강하게 서브를 넣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먼저 앞서고 있는 이유진 선수. 승부를 지을 매치 포인트인지 박세리 선수 다시 또 가져갈 포인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길게 넣어버리네요. 아, 네트가 나오면서 파주시청의 이유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지금 전체 스코어 안산시청과 파주시청 1대1입니다. 네. 승부는 자, 원점으로 네, 돌아가고 3번 복식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광고를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